비상 소화 장치 등 산불 초기 주민들이 진화에 참여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 동해안에 대대적으로 설치됐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화마가 휩쓸고 간 강릉 경포동의 한 마을. 야산은 검게 탔지만 펜션과 주택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방호스와 5개 소화전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소화시설, 이른바 비상소화장치가 활용됐습니다. 호스를 끌어내자. 그래 끌어내고 물을 틀고. 그래 그리고 계속 했다 물을 뿌리고 그랬죠. 아주 유용한 그 소화장치예요. 강원도 소방본부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비상소화장치 1,200여 개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 지역에도 모두 8곳이 설치됐는데 이 가운데 5곳이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만 한정돼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설 사용법을 몰라 화재 진압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활용하고 또 언제 대피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게 뭐 때문에 세워놓은 자체도 몰랐다고 이거는. 그런데 그거는 교육이 있어야지. 소방당국은 매달 진행하는 주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점검과 교육을 나갈 때 이장님들께 연락을 하고 또 주민분들을 좀 더 많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으로 네,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산불 등 화재 초동 진압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 비상소화장치가 앞으로 확충되는 만큼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